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눈꼭 감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며 시대와 나라와 나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는 너무나 귀중한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유년부 모든 렘넌트와 선생님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에 담기어 현장에 비출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할 수 있는 규모들이 갖춰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삼칠 나라의 모든 회감이 무너지고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우와, 우리 효찬이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이삼칠 나라 뭐라고요? 렘넌트의 발판되는 영적 서밋.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 렘넌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1절에서 6절.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죠.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대면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또 집에서 또 각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평생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237 나라의 드에 발판되는 영적 서밋.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책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뭐예요? 모름에서 손을 들면 어떡합니까? 자, 전사님이 지난주에 보니까 김승아이를 너무 많이 불렀어요. 김승아를 이름을 왜 불렀냐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막 전사님 쳐다봐요. 자기 이름 좀 불러달라고. 근데 다 모든 랩런트를 다 사랑하고 다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알았죠? 유독 김승아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다고요? 거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거울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을 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거울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는 오바댜가 나왔어요. 오바댜.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왔다고요? 맞아요. 오바댜. 오바댜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어떤 왕을 섬겼을까? 맞아요. 아합이라는 왕을 섬겼어요. 전사님 얘기했죠. 엘리야, 2주 전에 엘리야 얘기할 때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왜 악한 왕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아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세벨 여자랑 결혼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이 악한 시대에 오바댜가 이 왕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신하의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 악한 시대에 살았던 오바댜가 아휴,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숨 쉬면서 한탄했을까? 아니에요.
한숨 쉬면서 막 한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 오바댜를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렘넌트였어요. 18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손히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경외하는 렘넌트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쭉 성장하면서도 변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변함이 없었어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했던 렘넌트였어요. 이때 시대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이는 시대였어. 이세벨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라 했잖아. 그때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 숨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보호했었어요. 이 오바댜가 엄청 실력이 있던 그런 신하였어요. 그래서 아하방이 봤을 때 이 오바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50명씩 50명씩 이렇게 숨겨서 보호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아하방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오바댜가 너무 실력이 뛰어난 신하였기 때문에 자기 옆에 없으면 안 되는 신하였어.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얘를 함께 이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바댜였어. 그래서 아하방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그 중간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18장 그 우리가 읽은 그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가 이제 가서 아합왕과 함께 이 전투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 6절 이후로 보면 그 아합왕과 오바댜가 함께 비를 찾으러 갔어요. 비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갈림길이 나왔죠. 그래서 이쪽 길은 아하방이, 이쪽 길은 오바댜가 갔는데 오바댜가 가는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었다. 이제 네가 나를 아하방에게 데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데리고 가면 죽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려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알고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 중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준비했던 사람이 오바댜였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조사 매주 서밋 타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서밋 규모와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아, 시간 없어요.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놀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바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 왕도 돕고 살렸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믿음을 지켰던 영성을 가진 렘넌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믿음과 실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서밋타임에 도전해야 돼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이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엘리사는 무슨 일을 했다 했어요, 지난주에? 농부였는데 농부의 일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지요. 따라가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달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함을 가지고 뭐 했어요? 도단성에서 누구 키웠어? 렘넌트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엘리야의 시대 이후에 엘리사가 렘넌트 운동을 할수 있도록 발판되었던 사람이 이 오바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렘넌트를 키우고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237 나라의 렘넌트의 발판되는 영적 서밋이 제가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오늘 기도 제목 되어야 돼. 전 세계 렘넌트를 세우고 키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237 나라 렘넌트 발판되는 영적 섬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의 제목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237 나라 렘넌트에 발판되는 거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부와 실력과 상관없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악하고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세은이도 함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같은 이런 나라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점점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붙잡아야 되는데, 왜 악해질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왜이 시대가 악해질 수밖에 없냐 하면,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왜 악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했죠. 경외가 갖고 무슨 뜻이라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 의인이 단한 명도 없다라고 했어요. 올바른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 너무 착한데? 내 친구 너무너무 착한데? 착한 것이랑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원죄예요, 원죄.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의인은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악한 시대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요. 살아서도 지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살고 죽어서는 진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원죄를 가지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은 잠깐 지나가는 거라 했었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축복은 잠깐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 하나님이 악한 시대에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뭘까요?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재앙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죄가 속량되었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속량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을. 악한 시대에 살면서 끊임없이 더큰 저주와 재앙으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데, 이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위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없어. 우리는 이제 저주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받을 존재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였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거다라고 해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그 복을 내가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는 존재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렘넌트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과 함께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하셨지요. 237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를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237 나라 렘넌트의 발판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237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서밋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땅끝까지 나를 통해서 237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복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237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전사님 지난주에 세민이 신방을 갔었어요. 세민이 신방을 가서 전사님이 얘기했어. 영적 서밋, 우리 매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제목이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 서밋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힘이에요. 영적인 힘. 영적 서밋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없으면 영적 서밋 절대 될 수 없어. 렘넌트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가 가장 힘드냐?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못 알아줄 때?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제일 힘든 거야. 영적인 힘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환경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건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환경도 응답도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힘 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서밋타임 가지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기도첩 하세요. 예배 같이 드리자.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첩 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기도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37 나라 렘넌트의 발판 될 거기 때문에 영적인 힘 없으면 절대 될 수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237 나라 발판 되는 거 아니야.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이 237 나라 렘넌트의 발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첩 하는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각인하고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영적인 힘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안 적었네. 자,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잘하게 해주시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237 나라 렘넌트 발판 되려면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 했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 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선물은 잠깐 주는 선물이야.
잠깐 줬다가 뺏어가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잠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좋은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은사 주시고, 내가 만남의 축복이 필요할 때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찾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 주 해야 될 미션. 첫 번째, 왕상, 열왕기상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라 했어요. 해야 될 미션 첫 번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렘넌트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서밋 타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에스더한테 서밋 타임 하라고 하잖아. 서밋 타임 안 하면 어떻게 돼, 에스더? 뭐라고? 아, 빨리 하라고. 빨리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아, 계속 빨리 하라고 해? 그럼 승아, 엄마가 서밋 타임 하라고 했을 때 네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아, 계속 해? 뭐라고? 매일매일 한다고? 효찬이는? 했을 때 기도 좀안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가 하라 해요. 자, 매일매일 하는데, 우리 엄마가 뭐 예를 들면 숙제를 하라고 했을 때안 해. 그러면 뭐 혼나잖아. 엄마 무서워서라도 숙제하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라도 서밋타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렘넌트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두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해야 될 미션, 지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앞으로 점점 악한 시대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거야.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라인 예배 없이 다 대면으로 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더 심각, 이 격상이 돼서 거리두기가 더 멀어질지라도 렘넌트들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야. 이제 나눠서 예배 드리는 거 없이 이제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회가, 국가가,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더큰 바이러스들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시대의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렘넌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남겨야 돼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남겨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남겨야 돼. 237 나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남겨야 돼요. 이번 주 해야 될 미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237 나라 발판 될수 있도록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 사용해야 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237 나라 살리려면 큰 많은 돈도 필요하고, 큰 집도 필요하고, 더 좋은 자동차도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삼칠 나라 발판 될수 있도록 이미 필요에 따라 다 주셨거든요. 그 주신 것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 나는 너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인데요. 또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삼칠 나라 렘넌트에 발판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좋은 환경, 가정이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나처럼 똑같이 가정에 대한 상처, 산업에 대한 어려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 환경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바냐는 237 나라 렘넌트의 발판되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와 위치를 더욱더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빼앗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놓치게 할 거야. 그러나 나는 237 나라 렘넌트에 발판되는 영적 서밋이다 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믿음을 남겨야 돼요. 알겠죠? 237 나라 발판되기 위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237 나라 렘넌트 발판되기 위해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자라고 했어요. 말씀하면서 기억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번 주 237 나라 발판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렘넌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두 손, 멋진 두눈꼭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리로 바뀐 신분과 권세를 평생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바랴를 거울 삼아 악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고 남기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평생 오바랴와 같이 237 나라 렘넌트에 발판되는 삶이 되도록 응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그죠? 와, 추석 명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쌤 너무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을인데요, 건강 관리 잘하고 감기 조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민호가 대표 기도인데요, 최민호다 그죠? 재민호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와,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더 예배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 지도해 주시고요. 전미타임 꼭 가주실 수 있도록 전화 심방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 심방 계속하고 있다 그죠? 10월 말까지 할게요. 10월 말까지 가정 심방하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시고 41명 중에 지금까지 가정 심방한 렘넌트 9명이에요. 9명.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세요. 다음 주는 10월로 넘어갑니다. 이제 올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는 필리핀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선교 저금통 기도하면서 가지고 오고요. 필리핀 홍명식 선교사님이 줌으로 메시지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알루티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에스더, 이에스더, 일어나 보세요.
이에서더 렘넌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에서더 렘넌트가 성경 읽기를 해요. 본당에서 떨지 않고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 낭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대는 서미스쿨 2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봅니다. 자, 7명 렘넌트는 잘 기억하세요. 자, 이에스더하고 임세리, 건시유, 박시원, 김승아, 이주아, 최시온 7명 렘넌트는 2시 반까지, 2시 30분까지 유년부실로 오셔야 돼요. 유년부실로 오셔서 LCRC 입고 오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LCRC 흰색 티 입고 2시 반까지 2시 30분까지 유년부실로 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전도사님 인솔하에 성가대에서 이동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2시 30분까지 HRC 흰색 티 입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 재민호고요. 그리고 우리 몸찬양 친구들, 예, 몸찬양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자, 공과 끝나고 가지 마시고 송혜란 선생님과 함께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공과 지도는 한 5분 안에 맞춰주시고 10시 30분부터 임시교사 모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의 뿌리 내려서 이삼 진나라 살리고 오청종족 살리는 세계보고만은 멋진 남녀태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